자, 먼저 동방 예의지구 기자 인사부터 드리고 합류하겠습니다. 현재 KBS TV 콘서트라는 프로그램과 생방송 지금 충북은에서 인사드리고 있는 사회자 박하늘입니다. 반갑습니다. 소개해드릴 때마다 정말 우리 청주시를 위해서 충청북도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네 많이 노력하시는 분들이니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먼저 충청북도의회 연철영 원내대표님 참석해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충청북도의 박문희 의원님 함께 흠고 해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우리 허청원 의원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이상식 대변인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 네, 정말 지적인 여성 리더 카리스마입니다. 우리 손미 의원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청주시의회 남일현 행정문화위원장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청주시의회 김기동 의원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청주시의회 변은영 의원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청주시의회 임정수 의원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청주시의회 김미자 의원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따라 김미자 의원님 더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끝으로 충평군 장천배 군의장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도 사실 성황길 거리 문화 공연 지금 만나러 갑니다 라는 공연이 한 4년 정도 함께 하고 있는데 4년 중에 오늘이 아마 가장 뜻깊은 날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힘써 주시고 노력을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은 또 충청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 모든 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일부를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네 직전에 먼저 소개해드리지 못한 분들 또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테니까 아낌없는 박수로 네, 더욱더 열심히 네, 두 손 두 발 들고 열심히 일하시라고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충청북도의회 이수계 교육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 역시 교육위원장님답게 배꼽에 손하고 90도로 인사하는 모습 아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우리 충청북도의회 이옥규 의원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윤남진 의원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이의영 의원님도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 이수환 위원장님도 함께해주고 계시는데요. 건설환경소방과 위원장님이십니다. 자, 다음 우리 이상욱 의원님도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청주시의회 한병수 원내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네 정말 동네 형 같은 이미지를 갖고 계신 변정호 의원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앞으로 저희 재능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지 불러주시면 갈 거고요. 또 이 공연과 예술과 문화가 있는 곳에 경제가 있는 오늘 그 아주 확증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곡은 처음에 왕벌의 비행이고요. 두 번째 곡은 라라랜드 영화 다 보셨나요? 거기에 나오는 OST를 연주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시의회 이문상 의원님께서는요 러시아 상트페레르부르크 국립음악원을 졸업하셨고요 현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의원을 맡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곡 꿀벌의 여행 왕벌의 여행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 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곡은 여러분들 많이 또 좋아해 주시고 있는 우리 라라랜드의 OST곡 청해 듣겠습니다.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충청북도 의회 의원 하이정입니다. 보훈군 선거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그거를 또 염원하는 여러분 그런 음악회인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특히 충청북도 의회에서 의원님들 많이 오셨네요. 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에서도 많이 시연도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음악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힐링하는 시간 되시고 저도 부족하지만 제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충청북도 의회에서도 충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곡은요. 오페라 비제 카르멘 중에서